지난달 15일 범서체육센터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울주군이 남부 보건지소에서도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. 울주군은 지역이 넓은 만큼 군민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내일부터 남부 보건지소에 두 번째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예방접종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약을 한 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접종하면 되고, 울주군은 이동 편의를 위해 백신 접종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